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의 마스코트 효도령 효낭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효도령과 효낭자가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중구 소식 6월 셋째 주 중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전 중구의 빈집 정비 사업이 흥전환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우수 사례에 선정되어 혁신 챔피언 인증패를 수상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원도심에 방치된 폐 공가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철거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민쉼터, 공공용 주차장, 마을 공동 텃밭 등으로 변화시켜 주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으로 중구는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44개의 빈집 정비를 마쳤습니다. 대전 중구는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앙로 79번길 일원을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특화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해왔고 현재는 특성화 가로 조성과 공원 정비, 주차장, 조경과 도로 포장 공사가 완료됐으며 10월 말까지 33면의 주차장이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독립만세운동과 일제수탈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곳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학습의 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대전 중구는 무인민원 발급기 5대를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 발급기로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발급기는 시각장애인용 키패드, 음성안내 서비스, 점자 라벨,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의기능 등이 구비되어 장애인이 좀 더 편하게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대도 하반기에 교체를 마칠 예정이며 중구내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 중구는 직원들이 똑부러지게, 똑바로, 똑소리나게 구정을 알고 널리 알리자는 의미로 똑똑똑 구정박사를 발간했습니다. 똑똑똑 구정박사는 칸막이 없는 행정을 추진하고 구정의 흐름에 발맞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 주요 통계, 장기 추진 현안 사업, 구와 연계된 대전시 사업, 대표 축제, 명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개 등 구정 전반을 요약해 책자에 담았습니다. 효도령과 효낭자가 전해드리는 6월 셋째 주 중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